네, 오늘은 탄소시장 인베스트의 저자 김태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나무 ENR의 김태선이고요. 제가 탄소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거는 2007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얼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그 관심들이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17년이 됐습니다. 뭐, 만 시간은 벌써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저는 경력이 뭐 금융 쪽에 있었고요. 운영사하고 선물회사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하다 보니까 뭐 탄소시장에 대한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좀 빠르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유럽 ETS 쪽,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쪽, 2005년도에 그쪽은 개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시장이 과학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그 프라이싱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뭐 운영사에도 계셨고 선물회사에도 계셨다니까 탄소배출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대중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는 갑자기 탄소배출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건설, 뭐 소비재 이런 것도 많은데 왜 탄소배출 어떻게 처음 시작되신 거예요? 이쪽 시장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걸 이제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나온 게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으로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운영사하고 선물회사 다닐 때 그때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가 이제 금융공학 업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생에 대한 것들은 이제 탄소도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생이 없었으면 사실 탄소를 제가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원자재 관점에서 뭐 금융공학이나 파생상품을 업으로 찾아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자분들도 이제 보시기 어렵겠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거의 다뭐 거의 다 주식만 하지 않으세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주식만 바라보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쪽하고 원자재 쪽 시장도 상당히 그 유동성도 좋고요.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증권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주식만 하고, 사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을 리포팅하는 그 애널이 아니고, 탄소배출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애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종목하고는 관계없고,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주식 외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이유 한 가지, 뭐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목표치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줄여야 되는 그런 좀 원대한 그 목표를 갖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뭐 중국, 미국 다들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 뭐 최근에 뭐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뭐 ESG 경영, 뭐 아리백 그런 캠페인, 다 일련의 일들이 다 온실가스와 관련된 거고, 그 결론은 다들 이제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패션이 탄소나 온실가스 쪽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게 맞고요. 뭐 보다 보면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전기차하고 또 연동되고, 전기차는 결국은 환경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 시장에서 어떤 패턴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들도 그 어떤 투자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단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 이산화탄소인가요, 그럼? 그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컨버팅해요. 그래서 다 나머지 5대 온실가스에 대해서 네. 이산화탄소로 다 전환해서 그 양을 계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다양한 가스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그쵸. 이제 측정을 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 양을 이제 다 환산해서 그 CO2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대학교 때 처음 뭐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쵸? 이게 뭐 측정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게 뭐 톤당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뭐 기체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그 무게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측정 가능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간단한 예로 들면은 네. 우리 전력 만약에 전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1MWh를 전기를 만약에 쓴다라고 그러면은 거기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에너지 화석 연료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가 과연 어느 화석 연료로 써서 나오냐? 그건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는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1MWh를 쓸 때 나오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계수값이 있습니다. 0.44톤이거든요. 네. 1MWh를 쓰게 되면은 네. 0.442톤의 CO2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 디폴트 값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UN에서 그 마련을 했고 네.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그 계수에 대한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환산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까 말했던 뭐 이산화탄소에 비롯한 그 뭐 메탄이나 이런 그 가스들을 포집을 해서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환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력만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이든 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석탄에 대한 배출 계수값. 네. 온실가스를 뿜는 계수값들이 네. 이제 정해져 있고요. 네. 0.92톤쯤 아마 될 거고요. 네. 석탄은 그 가스는 뭐 0.35쯤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UN에서 그런 어떤 화석 연료가 1MW든 뭐 1톤이든 쓸 때 얼마만큼 CO2가 발생하는지에 네. 대한 값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연료 어떤 것인지 간에 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버스, 디젤 버스 막 경유차 막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CO2 나오는 것도 다 계산이 돼요. 계수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계수값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뭐 나라별로 뭐 이견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뭐 오차는 있겠죠. 오차는 네. 있는데 사실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 돈하고 직결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쪽 시장에 재미난 거는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이라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롤이 뭐냐면은 업체에 가가지고 네. 실제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제3자로서 검증을 하는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 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좀 잘못 계산하거나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죠. 그 이제 검사의 신뢰도 측면을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그 감축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네 못했네 뭐 나라별로 또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원전 오염수만 보더라도 측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그런 논란은 일단 없는 건가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 다 돈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검증 심사원이 잘못 계산하게 되거나 뭐 에러 나면 이제 네. 벌금도 아 손해배상을 뭐 한다든지 또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철저하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럼 이제 그런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상당한 신뢰가 있다. 이거 갖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말씀 전 드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탄소 배출권 네. 대한민국이 이제 2015년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면 10년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뭐 그 검증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검증을 하더라도 네.
그 UNFCC에서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부합하게끔 돼 있어서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초창기에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있었겠지만 네. 벌써 뭐 10년 차 접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완비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제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이제 탄소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은 들어보긴 했거든요. 이 시장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구매자가 있다는 거고 뭐 판매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 책 제목 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네. 출판사하고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이렇게 할지 탄소 시장 할지. 그래서 배출권 넣게 되면 너무 길고 직관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셔서 네. 배출권이라고 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얘기되는 것들은 그냥 탄소 배출권 시장 이퀄 탄소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상당히 그 다른 그 시장처럼 똑같아요. 그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가 있는 그건 이제 똑같죠. 거기에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프라이싱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여타 시장은 똑같고.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할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고 배출에 대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네. 프라이싱의 그 얘기를 할 때 또 네. 말씀드리겠으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무상할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배출권은. 나 국가가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업체들을 리스트업을 쭉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업체 만약 A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A 업체가 그동안 과거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요. 네. 그걸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뭐 100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그 3년이든 5년이든 나온 그 배출에 대한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은 정부가 할당을 할 때 100을 주는 게 아니고 한 80, 90 정도만 줘요. 좀 모자라게. 예. 네. 그래서 그거만큼 줄일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80을 주게 되면은 이 80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업체는 배출을 하는데 1년 동안 배출하는데 80만 배출하세요라는 네. 캡을 주는 거거든요.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상할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우리 A 업체가 배출을 이제 딱 80만 했으면은 달성이 된 거잖아요. 네. 예전에 100이었는데 80을 했으니까 20만큼 그쵸. 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업체가 더 열심히 이제 감축을 해서 70이 됐어요. 그럼 10개가 남죠? 네. 80을 배출할 수 있겠는데 내가 실제로 배출은 70만 했어요. 그럼 10개는 시장에다가 팔게 되는.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은요.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네. 수익률은 무한대. 무한대네. 네. 10개에 대해서는 수익률 무한대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국가가 그 주는 양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국가도 뭐 그보다 위에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뭐 받는 건가 할당량을?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할당되게 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네네. 대체로 보면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렇게 뭐 1.5도씩 줄이자라는 가이드만 주고 네네. 그러면 거기 부합하게끔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냥 조금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알아서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옛날에 그 파리 협정, 그러니까 교토 프로토콜이 있고 파리 협정이 있었는데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 조금 강제 성격이 강했고요.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서 좀 유엔 주도를 하지 말고 네네. 국가에서 좀 선진국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하자 네. 그런 좀 자율적인 것들을 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상황이죠. 아 그럼 그렇게 만약에 뭐 3년이든 5년, 7년이든 뭐 그렇게 평균치를 해서 만약에 할당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뭐 내가 신규 업체예요. 이러면 나는 이게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종 네. 비슷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평균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그냥 아주 그냥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고 치고 내가 최강소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면은 나한테 할당량 있으니까 이걸로 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그거는 이제 부족해요. 네. 그거는 좀 안 되고 그렇게 네. 그렇게 경영하는 그 시기는 없고요. 네네. 네. 아, 그러면은 뭐 일단 기존의 업체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가로부터 그 배출권에 대한 할당량을 받고 신규 업체들은 이제 그 동종 업계에 대한 평균 에버리지를 봐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기준치를 정부가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하냐에 대한 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80을 할당을 받았는데 만약에 70을 배출했어요. 그럼 10개가 남잖아요. 그쵸. 이 10개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다가 팔지. 네. 아니면 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년도 거를 세이빙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난 거거든요. 아 그런 게 다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제도적인 네. 용어로 2월이다라고 그래요. 2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쓰게끔 이제 비축해두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네. 제가 10개가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파는 게 나을까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넘기는 2월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가격이죠. 네. 예. 만약에 내년도 가격이 빠질 걸 예상하면 나는 지금 비쌀 때 파는 게 맞고, 네. 그죠? 오를 걸 예상하면 내년도 거 오를 걸 예상하면 내년도 넘겨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매니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도 고려나죠 좀. 다른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네.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네. 거죠. 아니 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미난 게 우리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할당을 딱 주는 거잖아요. 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80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평균 가지고 80이라는 값을 뽑아냈는데 그 이후에 경기 리세션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과거 기반으로 된 할당이기 때문에 남아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이 이후에 뭐 유로 재정이 네.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은 많이 오버 할당이 됐을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시장은 태생적으로 잉여인 시장이다. 과거 베이스로 해서 할당을 했고 그 이후에 경기 펀드멘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올라가면은 배추가 모자라는 거, 내려가면은 리세션 되면 남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국면에 따라서 제도적인 운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할당으로 너무 과잉이 되는 거는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할당할 때는 과잉인지 뭔지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쵸. 페어밸류를 잘 할당했는데 네. 1, 2년 지나다가 리세션 돼서 과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상 남는 배추권을 마켓에서 빼야 돼요. 공급을 축소시켜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없게 되면 배추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많이 했고 경기가 리세션 되는 바람에 과잉이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마켓에서 유동성을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격은 4만 원짜리가 지금 7,400원까지 폭락을 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2월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1년에 2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아니죠. 그 올해 남으면 내년도 네. 또 그거 비축했다가 또 내년도 남으면 또 넘기고 계속 2월 쓰는 거네요? 남아 있으면 내가 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네. 2년인 상태에서 매도 안 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월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뭐 좀 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시장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고 그래서 네. 무제한 2월도 있지만은 최근에서는 이제 그 2월에 대해서 제한을 뒀어요.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네. 어떤 그 마켓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아니 그 이제 그 아까 이제 리세션을 말씀하셨으니까 불황이 오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생산 활동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잉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으로 이제 경기가 엄청 호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내가 탄소 배출권을 더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또 비용이 증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막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건가요? 초기에는 이런 네.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ETS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네.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는 네. 650여 개 업체가 이제 시장에 참여했는데 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들 모두가 아무도 안 팔았어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경기가 그렇게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국면이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 남아도 안 팔고 모자라도 남은 업체가 팔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남은 업체가 아무도 안 팔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자란 업체들은 호가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살려고 이제 입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매도자들은 가격 계속 올리고 그럼 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뭐 4만 원까지 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잉여인 업체들에 대해서 남으면 일정 부분 팔아라. 라는 그 2월 제한 조치를 이제 발동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2019년인가 아마 그때 이제 새롭게 그동안은 남으면 무제한 넘겨라였어요. 네네. 아무도 안 팔게 되고 시장 가격이 분출하고 모자란 업체들이 못 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 시장인데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플렉서빌리티하게 자유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직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같은 뭐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배출고를 못 샀어요. 초과했는데. 뭐 그럼 어떤 뭐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렇죠. 네.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 제가 그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80을 제가 할당 받았는데 네. 그 80을 할당 받으면은 내년 그 정산할 때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배출한 것들은 내년 8월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6월이었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8월 달 올해 내년 8월에 내가 이제 80개를 정부에 줘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80개 못 냈고 79개만 냈어요.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한 개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가격이 만약에 3만 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 3만 원에 곱하기 4만 네. 톤당 9만 원에 대한 것들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모자라서 못 사서 벌금 내는 거 하나 있고 만약에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 할당 받은 거 말고 내년도 할당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내년도에 받아놓은 그 80개 중에 하나를 꿔서 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입, 네. 차입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면 내가 과징금을 뭐 어쩔 수 없이 내든지 아니면은 내년도에 할당 받은 것들 하나 빌려와서 80개 채워서 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서 용어로는 유연성 메커니즘이다 라고 해가지고 남으면 2월 네. 모자라면 빌려와서 하기 차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 정부는 어쨌거나 이게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뭐 기후변화든 뭐 환경의 변화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늦추고 좀 안 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만약 컨트롤 안 하겠다. 그럼 뭐 어떤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유엔에다가 다 공표한 목표고. 네. 그건 좀 국가 이미지 훼손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뭐 이미지 훼손도 있겠지만은 뭐 네.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CBAM이나 뭐 아리백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유럽이나 이런 것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압박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우리가 많이 뭐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뭐 반도체 수출하려면은 뭐 아리백 캠페인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다 이런 것들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업체들이 이제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업체 실적이 악화되는 거고 그럼 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또 리세션을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큰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이래저래 2015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요. 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국제적인 표준에 많이 이렇게 좀 부합하려는 노력은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뭐 가격이 이제 많이 빠져서 네. 유럽은 뭐 89유로, 90유로가 되고 막 10만 원 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7,400원 시장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뭐 가격만 놓고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탄소배출권이라는 그 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그 인프라가 있다. 난 놓고 보면은 그래도 뭐 상당히 앞서 있는 그 국가인 것 같다. 아, 그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럼 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체는 기업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요. 2015년도 초창기에는 660여 개 업체들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이 어떤 그 매매가 자유롭지 않고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주체를 이제 새롭게 마켓에 참여시켰습니다. 네. 시장 조성자는 그 호가를 내고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그런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신규 상장될 때 그 초반에 이제 시장 유동성 공급자 이제 LP 이런 것들이 도입하듯이 대한민국 시장도 그런 것들을 도입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조성자라는 롤은 상장될 때 초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롤인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면 10년 차인 시장인데도 여전히 시장 조성자에 의지해서 시장이 네. 운영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 600 지금 한 700개가 넘는 업체가 있고요. 그 할당 대상 업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장 조성자 있고 그 제3자가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온수가스 줄여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네. 외부 감축 사업이다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군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크니까 막 반도체 엄청 팔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탄소 배출권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에 뭐 탄소 배출권을 뭐 사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돼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 거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에 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네. 폐쇄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상당히 그 시장 제한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개인 투자자도 들어오고 뭐 해외 업체들도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간에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의 모습인 거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의 그 가격이나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탄소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자라면은 제가 시장에서 사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톤당 뭐 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회사에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한 톤을 줄이는데 원가가 만약에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는 하겠죠. 하죠. 시장 가격보다 싸니까. 네. 그래서 5천 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탄소 하나를 얻어서 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괜찮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뭐 그 막 천 원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이제 톤다고 5천 원인데 네. 그러면 나는 이 프로젝트 안 하고 시장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를 견인한다, 네.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톤당 7,400원이 되게 되면은 어느 누구가 그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시장에서 7,000원짜리 사고 말죠. 네. 그래서 가격이 네. 상당히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왜 저렇게 가격이 올라갔냐라는 네. 것들을 설명드리면은 네.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들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쪽 유럽 지역은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거든요. 네. 풍력도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탄소 포집 프로젝트거든요.
CCUS라고 그러는데 그 탄소 포지 프로젝트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 정도 돼야지 톤당 뭐 10만 원이 돼야지 얘 CCUS가 이제 10만 원이 초과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이 CCUS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유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절대적인 수치를 줄여서 뭐 지구 온난화를 막고 뭐 기후 변화를 줄이고 이런 측면보다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코스트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둘 다로 보시면 돼요. 네. 음식값을 줄이고 아니면 약간 지속 가능 경영도 하고. 아니 말씀을 약간 명문 같아서 그건 약간 좀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제 뭐 만 원을 들여서 줄이는 5천 원 주고 사겠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이제 한 면만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어쨌든 네. 이거는 그 국가 경영도 그러고 뭐 업체 경영도 그러고 이제 여러 면에서 다 플러스인이 있고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당장 뭐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방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그렇고 철강 쪽에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네. 그래서 뭐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럼 이게 최초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서 탄소 배출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탄소 배출에 대한 프라이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유럽은 그 상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과학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그쪽부터 이제 마켓이 만들어졌는데 전국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집대성에서 이제 탄소 시장이 만들어졌죠. 유럽은 그 27개 국가들이 전력 시장 전기가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크겠죠. 전력 시장 규모가. 그러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 시장이 있고 그럼 그 하부 조직으로는 화석연료 시장이 또 있죠. 그죠? 그 석탄이든 가스든 뭐 원전이든 그런 라인업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력 시장에 있어서 그 발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A 발전사다 그 발전사는 이제 석탄만 발전하고 뭐 B는 이제 가스만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전회사다. 그럼 그 안에 전력 생산하는 포트폴리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발전 설비죠. 회사 이만한 게 그 안에 발전 설비는 원전 설비, 석탄 설비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이 쫙 만들어서 그 전체 돌아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늘 그 석탄이 싼지 가스가 싼지를 늘 계산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석탄 가격은 싸요. 가스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 선호하는 연료는 항상 석탄이에요.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온난화 이런 이슈가 없을 때는 무조건 얘들은 석탄으로 첫 번째로 싸니까. 그 전기 가격은 똑같고요. 석탄을 태워서 한 가격이나 가스를 태워서 한 전기 가격은 똑같거든요. 이제 이 석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낮으면 내가 영업 마진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석탄을 태우면은 CO2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CO2 가격을 카운트해서 어느 게 더 싼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스 가격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가스 가격 100이다. 그러면 석탄 가격이 만약에 70이다. 라고는 30만큼 이제 가스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30이 되게 되면 얘는 100이고 가스는 100이고 석탄은 70이고 탄소 배출이 30이면은 이쪽은 1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소 배출 가격이 30이 됐었을 때는 양쪽 다 100,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30이 이론 가격이에요. 이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균형 가격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요. 양쪽 다 100, 100이 되게 하는 그 30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 똑같이 만드는 거네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화석연료를 쓰든 간에 원가가 똑같이 되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 30을 뽑아내는 게 이론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 러우 사태 있었잖아요. 러시아 네. 그 전쟁. 네.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이슈된 것들이 천연가스 가격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여기서의 이슈가 재미난 게 얘는 뭐 수익률로 보면은 뭐 200% 300% 막 나왔어요. 가격 올라간 것만 놓고 보면. 그때 이제 제가 계산해봤는데 얘는 가스가 엄청나게 올랐고 석탄 가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발전회사 입장은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석탄 가격이 싸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발전사들은 석탄을 더 많이 태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올라가가지고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있고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있으면 탄소 배출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쵸. 그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수요가 있고 그래서 배출권이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네. 오르면 탄소 배출권이 오른다라는 1대1 관계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가스 가격보다 석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매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 루틴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그 어떤 탄소 시장에 대한 수급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것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차익거래에 대한 기회가 없게끔 해주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름 가격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된다 결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뭐 저기 ETF 탄소 배출권 ETF 이제 상장이 돼 있잖아요. 아마 작년 9월 달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때도 네. 이제 유럽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있고 뭐 유럽하고 뭐 캘리포니아하고 섞어서 한 ETF가 있고 그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ETF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쪽 베이스로 한 ETF를 그 투자한다라고 그러면은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전력, 석탄, 가스 가격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막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물론 철강업을 이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2차 전지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철강업으로서 그 탄소 배출권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그냥 극단적인 사례로 그냥 갔을 때 철강을 포기하고 2000주를 갑자기 돌아섰다 기업이 업종 전환을 한 거죠. 그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당 취소가 돼요. 아 할당 취소되는 네. 거예요? 그 회사가 운영하다가 이제 어떻게 부도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팔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부도나기 전에 그러면 그거 다 할당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그 할당 취소도 네. 있고. 네. 새롭게 우리가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설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추가 할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연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꽉 막힌 제도는 아니네요. 네네네. 아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그냥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내가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갖겠지만 일반인들은 어쨌거나 이걸 투자로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요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분은 이제 접근이 안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ETF 쪽. 네. 저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게 이제 ETF가 있거든요. 네. 탄소 배출권 ETF, 유럽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작년에 9월 30날인가요? 아마 그때 상장이 됐고, 그래서 연초에까지는 뭐 만 원에 상장됐다가 15,000원까지 이제 네. 시세가 분출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러우 사태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고 그래 최근에는 좀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네. 뭐 그 화성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라인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유럽 애들이 이제 다 마련했기 때문에 좀 네.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조금 네. 하향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요. 한 90유로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정부에서 그냥 이제 정하는 거고 이제 이게 뭐 글로벌 연동도 아니고 그냥 개인 국내 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개인 아니고 국내 시장 하셨잖아요. 아, 그럼 이게 내가 이거 샀는데 갑자기 정부가 배출권을 막 뿌려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크죠. 이쪽에 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이제 주의할 거는 네. 그 마켓이 그
그 외부성이라고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당 지역에서 이제 제도나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아주 상당히 강하게 서포트가 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느슨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막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비해서 투자하신다고 할 때는 네. 그 정책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감축 목표가 어떻게 또 새롭게 수립되고 뭐 네. 어떤 그 뭐 아리백 운동이 좀 강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일들 그리고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퍼주, 뭐 PBR, 뭐 EPS 이런 거 따져서 이제 재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래 거를 지금 끌어다가 이제 평가하는 그런 좀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이쪽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순수한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도 많죠. 예. 그죠? 어떻게 예. 하냐에 따라서 기간을 어떻게 네. 보냐에 따라서 근데 이쪽 시장은 조금 그런 어떤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정부 정책만 잘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시장만 잘 보면은 훨씬 쉬워요. 재무적인 지표를 안 봐도 된다.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이 탄소 배출권도 에너지 연장선상에서 파급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고 막 그 공부하듯이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 네. 경기 펀더멘탈만 잘 보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거, 뭐 전쟁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잘 보면 훨씬 더 네. 주식시장 쪽에 공부하는 그 공수보다도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마켓이 어떤 왜곡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아, 방향성 한번 딱 잡으면은 그 방향대로 이제 밀고 가는 그런 것들 어떤 강건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가격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해요. 그러니까 날 막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리스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를 감축하고 했는데 이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감축하려는 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게 리스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뭐 한편의 리스크고요. 제일 큰 거는 러브 사태 때 경험했듯이 그 에너지장 쪽에 샥이 왔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확 튀었을 때 네. 그때가 사실은 탄소 배출권 딱 들어가기 이제 적기였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장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좀 미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강조하지만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에너지 시장이다 라고 에너지 상품 시장이다 그러니까 코모디티 중에 이제 에너지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전체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할 만한 그 장밋빛 미래 아,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감축 목표들이 다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넷제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들어갔다가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막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쇼텀으로 이제 하는데 이쪽 시장은 좀 묵직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더라도 들어가는데 물리더라도 그냥 꾹 참고 네. 뭐 물리면 이제 뭐 아들 딸들한테 줘도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렸다라고 해서 이제 손절하고 나오지 말고 네. 그냥 쭉 꾸준히 왜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그 적정한 가격 자기네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하단에 대한 가격들이 다 있어요. 뭐 힌트를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그 독일에서 바라보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유럽의 하단은 톤당 60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렁거리다가 60유로 근방에 오면은 매도를 아 저기 매입을 세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어떤 하단에 대한 것들을 막을 그 조치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 하단을 막겠다는 얘기는 60유로 이하로 되게 되면은 다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동인이 안 생기니 그쵸. 하단을 막고자 하는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권 시장은 하방 경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뭐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게 물론 뭐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할 게 없지만 네. 만약에 이제 양쪽 시장 다 오픈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그 리스크 대비 리턴에 대한 샤플 레이쇼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아요. 1, 2하고 유럽은 한 1.2쯤 나와요. 그래서 리스크보다 리턴이 큰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기업들이 야 나 그거 안 할래 그냥 살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정책적 의도랄까 목표 달성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개입을 해서 그 가격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60유로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거는 이제 갈수록 이제 이행 기간 이제 2050년 되면서 갈수록 높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격이 좀 밀리게 되면은 좀 매입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동성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 ETF 탄소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 기업 간 뭐 시장이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그냥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개인이 생각했을 때 야, 앞으로 이제 뭐 탄소 배출을 많이 되는 자동차들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고 뭐 수소차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기름도 안 쓰고 탄소 배출도 확 줄어들 건데 이러면 이거 탄소 시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네.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다 애그리게이트해서 카운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온실가스 또 해서 또 줄이고 네. 계속 줄일 수 있는 가스들은 많죠. 대체로 다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2050년 되면 넷제로 해서 다 끝났는데 네, 네. 줄일 거 없지 않냐. 네. 뭐 그것도 뭐 일견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다른 가스들이 더 많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유럽 지역의 전체 온실가스 차지하는 커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뭐 40%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 ETS가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그 온실가스 범위가 한 70%까지 돼 있어요. 상당히 네. 많죠. 네. 근데 유럽은 아직도 그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 코스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코레일이 뭐 기차 운영할 때 이거를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탄소 배출을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코레일 제가 말씀드린 코레일 대충 얘기해보면은 코레일이 그냥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탄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것도 다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RED라고 해서 이제 산림 그러니까 조림 쪽 사업인데 네. 그것도 이제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 나무 연령에 따라서 이제 흡수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 RED 그런 그 기준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업체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없대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와가지고 이제 공장 가동률 줄이는 거 말고는 없다. 여기 뭐 생산 과정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뭐 프로젝트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무 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출은 배출대로 하고. 네. 나무 심어서 이제 줄이는 것하고 해서 이제 상계가 되는 거. 얘는 배출 뭐 100을 하는데 CO2 여기 조림해서 네. 뭐 100을 흡수했다. 네. 그럼 넷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3의 사업을 또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안 줄이는 대신에 네. 다른 쪽 상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줄여서 상계시키는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뭐 어디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나무 ENR 홈페이지도 있고요. 나무 ENR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뭐 3프로 TV도 뭐 나가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네이버에서는 뭐 한국경제 기고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경제 거기 저기 네이버에 이제 서치할 때 한국경제 김태선 탄소 배출권 치면은 제가 기고했던 글도 나오고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책을 썼더니 그 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문자를 주셨어요. 네네. 책 중에 본론보다 그 부록에 있는 한국경제 기후글 내용이 더 좋다. 네. 있었어요. 그래. 네. 그 기후글은 제가 2년부터 쓴 기구글이에요. 그래서 마켓에 어떤 샥이 있거나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마켓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이 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어떤 그 어떤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자 이제 기구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정책 당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구글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 말고도 언론사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어떻게 그 주식만 하시지 마시고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것들도 이제 관심 갖게 되면 ETF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뭐 원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금융공학 하면서 채권도 하고 달러 원달러도 하고 주식도 하고 원자재도 다 해봤는데, 제일 재미난 게 그래도 이제 원자재 에너지 쪽이 재미난 것 같아요. 천연가스 시장도 아주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분들 변동성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변동성 높아가지고 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실물이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쪽, 뭐 이게 화석연료 시장 쪽, 뭐 이런 쪽 많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소시장 인베스트의 저자 김태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